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종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로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결단의 예배와 기도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올 때의 마음과 이전을 나갈 때의 마음의 큰 변화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 신실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종들의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재단의 역사 위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 예배를 아버지와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의 제4권의 구성을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시편이 다섯 권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권은 창조주와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2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의 두 번째 구성은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방과 구원을 얻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고 73편부터 89편까지는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성소가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4권에 해당하는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인생과 인생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시위를 떠나 흑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헛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 150편까지가 말씀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4권에 해당하는 이 97편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머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데 시편의 93편, 97편, 그리고 99편 이 세 편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바로 장차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은 영광을 받지만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할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어디까지에 미친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온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한번 천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섬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아일랜드, the isolated place를 의미합니다. 바로 소외받는 지역,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근접하기 힘든 그런 지역일지라도 이곳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 세상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미친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이런 내용을 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기초다. 그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이 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구름과 흑암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구름과 흑암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온 인류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매워하며 그를 둘러싸고 그의 권위를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바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처다크,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의, righteousness를 이야기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의와 공평은 둘 다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시편에는 많은 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원리에 의해서 구현된 거룩함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원칙, 하나님의 바른 법에 의한 그 거룩함이며 공평은 바른 결정과 행동에서 비롯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안에는 의와 공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처닥과 미시파트가 다 임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와 공평인데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원리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거룩함에 드러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 F. 케네디가 위대한 그 미국인들을 통해서 그 존경을 받고 추앙되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 수많은 그 연설을 해서 그 연설의 그 기저가 아주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지금도 알려지고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이분이 1963년 심지어 뭐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오스월드에 의해서 서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 우리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분의 뭐 연설이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시오. 이런 그 연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이분이 있었던 그 시기가 그 통치 시기가 짧았지만 그런 그 연설 같은 걸 볼 때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서의 기조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연설을 많이 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데 마치 오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잊혀진 이야기였지만 그분의 그 연설을 오히려 몇십 년이 지나서 하는 게 녹취된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분이 그 성서에 의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허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상당한 그 연설을 그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이분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 내용 중에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그 아이리시의 그 발음을 섞어가면서 fear, fear면서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fear라고 하는 것이 injustice, 불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맙시다.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들과 합력하여 협상하기를 또한 주저하지 맙시다. 그런 그 연설을 해서 그 적대자들에게 그 어떤 그 바른 원칙과 합력의 선을 그 주장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의로부터 타협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자는 그런 바른 원리를 기초하는 것이고 그 누구와도 협상하여 올바르고 평등한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는 주저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결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거룩함의 양식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임을 믿고 달려나가는 삶이 필요함을 간과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의와 공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3절 말씀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불은 죄에 대해서 파괴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암시합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행동의 표출이라면 이것을 암시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불은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불은 죄에 대해서 파괴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아론의 첫 번째 번제에 불을 붙인 것도 바로 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올랐던 불 역시 이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불과 하나님의 번제가 나타나는 말씀인데 4절을 읽습니다. 그의 번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triangles 이거 NIV에서는 이걸 triangle 다시 말해서 글자가 되고 떨었다는 이 떨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땅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적 하나님의 위대한 강림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으며 하늘이 그의 의의를 다시 말해서 그의 의와 공평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통치의 주권과 함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주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의 수치와 의인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난다는 다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것을 증오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96편 5절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바로 앞선 96편의 5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조각한 신상, 이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우상이요 이 조각한 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를 당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돌 아도나이 니콜라이로 성경에 드러나는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합니다. 가돌 아도나이 니콜라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가 Jehovah is greater than all the gods.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이 대개는 하나님을 갖지만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잡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그 세상의 헛된 신들도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가돌 아도나이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돌 아도나이 니콜라이로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허다한 올드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조각한 것들은 다시 말해서 허무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조각한 신상은 바로 허무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수치를 당하며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 너희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정말 우리가 몸을 보이는 이 땅의 풍토가 다민족이 이곳에 있고 수많은 종교가 이곳에 그 내재하는 이 토론토 땅에 우리가 이민 사회로서 또 이민 교회가 하나님 안에 수보되어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수많은 그 타종교와 그 이단들이 이곳에 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하루에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을 대면해서 전도를 할 기회들이 많은데 하루에 만약 30분 이상 1시간 사이 어떤 분들을 대면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분들 또 이곳에서 정착했다 한국에 가는 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서 나간 분들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물어볼 기회를 그것도 예를 들어 그런 기회들이 그 수천 번이 있었고 꽤 많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얻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힘들어서 좀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 반대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이쪽에 와서 영접하거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에 와서 정착하고 또 자신과 지내는 이 그런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그 화로 그 따르는 그것들이 지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지어 뭐 그 불교인들도 있죠. 뭐 잘해주셔서 그런 종교를 영접했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대부분 이민교회는 이 기독교가 정착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귀한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에 버금지 않게 대부분 여기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대상들이 교회도 전도를 하지만 걔들이 갤러리아나 이런 그 전도의 그 텃밭에 가보면은 사실은 그 이단들이 그 종교를, 그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분별력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언젠가 만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것이 사실은 이 교회협의회 같은 데서 좀 그 문제시되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당장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영접하고 거기서 받은 그 교리대로 그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러한 그 제가 뭐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전한 정통교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 흉모하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전도하지 않느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지 않으면 그 허다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은 여기는 휘치 쪽에서 교회가 수고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아주 여기서도 유명한 분인데 예배를 왜 드리냐 기도를 왜 하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그분이 어떤 그 목회자 그 모임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건 해도 너무하다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결의는 원전에 빠져서 철저히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수많은 여기서 유학원 사람들이 좀 잘해주고 전도함을 받고 그런 쪽으로 가서 열심히 그 헬라어 성경하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그 집단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이 빗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난다는 다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각성해야 되지만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음전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고 진정한 의인의 자세로서 성도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의 딸들이 즐거워하며 온 땅의 하나님이 지존하고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가돌 아도나이 니콜라이오에 God is greater than all gods.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장신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럴 때 마지막 20절 27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요점은 10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마땅히 행할 자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일을 말합니다. 바로 하시짐. 이것이 이전 성경에서는 신실한 이라고 표현된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신앙의 4대 원리 중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는과 나를 감당하라.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온 천하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달려나가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의 성도의 영혼을 여호와께서는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빛과 기쁨을 그들에게 줍니다.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이때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기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수확할 것을 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빛과 카이로 이 기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뿌리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할 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받은 빛에는요 그리고 기쁨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때 이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새 성경이 바뀌기 전에 이전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읽은 그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고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달려나가는 불꽃교회의 성도들과 21세기 희망의교회의 아버지여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아버지여 섬기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전도의 영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죄인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의인의 자세 성도의 자세를 사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 기쁨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씨를 뿌리며 아버지여 열매 거두는 죄인을 삼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이를 기념하며 아버지여 복음 전도에 전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기둥같이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